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또 핵심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번엔 주셨을까요? 이청원 PB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청원 PB는 오늘 자동차 시장의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시장, 우리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가 워낙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시장이 선택하는 것,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뭐 전기차 이런 쪽일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보고 우리가 또 투자의 판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청원 PB님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는 내연기관은 이제 완전히 넘어섰고요. 전기차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이에 따른 구매, 수요, 그게 자동차 시장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의 아쉬움과 차량 판매에 따른 실적이 아쉬움으로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기반 차량에 대한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전기차 판매를 큰 폭으로 늘리고 생산 라인 자체도 전기차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의 판매가 당분간은 더 유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기존 모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탑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와 같은 그리고 펠리세이드나 스타리아도 전부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력 판매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셀토스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 판매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하이브리드 기반 차량 판매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더 공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시장 뭐 전기차로 뭐 바로 넘어갈 것 같이 시장이 들썩들썩 했었는데 사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중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카가 또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도 꽤나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저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카와 관련된 이 종목들을 추려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추려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청원 PB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을 저는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째로는 코리아 FT입니다.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현대와 기아의 협력사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폴란드나 중국, 인도,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또한 완만히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 또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기저에는 저 PBR 관련된 기업으로 현대와 기아가 부각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의 높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말 그대로 화룡점정입니다. 네.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 기준으로도 1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소비자의 선택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FT 또한 일정 부분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저가가 5,420원인데요. 저는 이 가격을 우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타난 이 갭을 기반으로 주가는 조금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라고 하는 종목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방전지는 산업용, 차량용, 축전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수와 수출, 이 모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해가고 있고요.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대략 60% 정도로
조금 더 높은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에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략 5만 5천 원 정도에서 8만 7천 원 정도 선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우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좋은 이슈와 테마 그걸 다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윗꼬리가 역시 많이 달리긴 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방전지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볼 종목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코리아 FT와 세방전지 두 가지 종목 저희도 한번 잘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동차 시장의 선택, 지금은 하이브리드 관련 자동차이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 키워드 네. 보시고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어요? 뭐 PB님이 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에서도 네, 한번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삼화전기라고 하는 기업을 삼화전기. 우리가 한 번 더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뭐 결국 이제 MLCC라든지 이러한 이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콘덴서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MLC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기차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네. 이제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하이브리드 차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실적에 대한 수혜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성과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부진도 있었고 차량용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방 수요 또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이제 속도감이 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대체품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제 강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보니 이쪽에서 이제 매출의 이제 극대화는 이 삼화전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 모델 중에 하이브리드용 이 초고용량 콘덴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 하나 팔릴 때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좀 남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룹사가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삼화전기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코리아 FT라든지 세방전지와 같이 이제 대장주들이 이렇게 큰 시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종목이 무조건 따라가겠지라는 이제 매매 전략보다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손절가를 좀 정확하게 이 정해놓고 저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게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좀 네.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테마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하지만 저의 원픽도 사실은 이제 코리아 FT나 이제 세방전지와 같은 기업이다라는 네.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이 키워드로 종목들을 선정해봤는데 일단은 오늘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코리아 FT나 세방전지 같은 종목들을 대장주로, 주도주로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의 조정이나 눌릴 때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삼화전기를 드렸는데, 삼화전기는 아직 뭐 출발하거나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손절라인은 어쨌든 짧게 잡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단계적으로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종목 잘 살펴보시면서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